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찻길입니다. 지금 김천에서 출발해서 예천을 거쳐서 영주로 가는 1803열차가 지금 이곳 감방 건널목을 지나기 전입니다. 예, 방금 좀 전에 감방 건널목을 지나서 영주로 가는 1803열차가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어덕역 쪽으로 어덕역을 통과해서 영주 기지로 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 속에서 지금 보이는 구간이 다른 곳은 좀 속도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유일하게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속도가 상당히 느린데 저 구간이 왜 저렇게 되는지 상하행선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저 구간이 유일하게 속도가 많이 느리고요. 저 구간 벗어나면 갑자기 이제 풀로치 정도를 속도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영주에서 김천 내려오는 열차도 약간 좀 내리막길 이제 구배가 졌는데 저 구간이 왜 저렇게 속도가 느린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803열차가 지금 영주로 해가지고 갔고요. 어덕역을 통해서 영주로 갑니다. 지금 어덕역 통해서 영주로 가기 때문에 갔고요. 지금 보시면은 레일 철길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이제 영주 쪽으로 올라갈 때는 약간 살짝 이제 경사가 져 있는 구간이고요. 영주에서 김천 쪽으로 내려올 때는 살짝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이 구간을 벗어나서 내려와서 지금 여기입니다. 요 전봇대가 3개, 하나, 두 개, 세 개 쫙 일렬려서 있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부터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다른 곳은 해가지고 이제 많이 좀 빠른 편인데 이 구간이 이제 상당히 느려서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저 노란 크레인 타워 있죠, 타워 노란색 저쪽 오면은 열차가 또 속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저쪽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한번 궁금해서 저쪽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었는데 뭐 별 다르게 뭐 특정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는데 이게 왜 저 구간만 그렇게 속도가 제어를 시켜가지고 이제 속도가 느리다가 갑자기 또 속력을 올리는지 그 이유가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철도에 관한 현직도 아니고요. 이게 뭐 카페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또 뭐 여쭤봤지만 뭐 이렇게 말해 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물론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관사 분들도 저쪽 구간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다시 속력을 올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김천발 영주행 1803열차가 어덕역을 거쳐서 감방 건널목을 지나서 어덕역을 거쳐서 영주 기지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지나갔고요. 잠시 후면은 2시 20분, 29분, 30분 경에 다시 1808열차입니다. 1808열차가 이곳 감방 건널목을 지나게 됩니다. 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영상을 뭐 찍을 수는 있겠죠. 찍을 수 있는데 뭐 좀
다른 구간을 다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경복선 구간은 제가 이게 찍고는 있지만 달리 특별하게 뭐딱 이렇게 딱 트인 그런 포인트가 없습니다. 다른 노선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중앙선처럼 이렇게 가면은 이게 뭐 직선화 구간이 좀 약간 멀리까지 보이는데 그런 데 가면은 카메라 줌을 당겨서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고 한데요. 경복선 구간은 이제 겨울 되면은 뭐 낙엽들이나 뭐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좀 많이 사가 내려서 떨어져서 이제 시야가 좀 트여서 잘 보이긴 하지만 이제 봄철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겨울이 되기 초까지는 나뭇가지나 풀들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촬영할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짜 뭐 쇼츠 정도의 그런 아주 짧은 긴 구간도 나뭇가지나 이런 게 수풀이 방해하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촬영이 거의 쇼츠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많이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리고 뭐 역사 이렇게 출입을 해서 찍으면 좋겠지만 뭐 역사도 제가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굳이 뭐 그렇게 뭐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뒤늦게나마 제 음성은 좋지는 않지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찻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기찻길입니다. 이곳은 간방 건널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1808열차가 내려오면은 다른 구간 다른 포인트에서 한번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차 영상이 뭐 여기저기 포인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도 뭐 줄이고 나면은 편집해서 줄일 건뺄건 빼고 뭐 이렇게 더할 건 더하고 해서 빼고 나면은 최장 10분 분량이 안 됩니다. 이 경복선 구간에는 길어봐야 뭐한 5분 정도? 6분, 7분? 그 사이가 최고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4분? 3분대 왔다 갔다 갑니다. 네, 경복선 구간은 뭐 이게 비전철 단일 노선으로서 다른 노선들은 지금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복선 전철화가 되고 또 이렇게 뭐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다 되는 곳도 있습니다. 경복선 구간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 나중에 제일 나중에 아마 뭐 단일 전철 이제 전철화가 될 건지 전철화가 될 건지는 아직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철도가 관계자, 시설 관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여튼 지금 경복선 구간은 뭐 경치는 좋습니다. 다른 타 도시에 있는 데 비해서는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요. 예, 보시면은 이게 내성천입니다. 내성천 위로 다리가 있고요. 다리가 있고 저 다리를 건너서 좀 가게 되면은 어덕역이 나오는 길이 나옵니다. 쭉 한번 돌려볼게요. 오늘은 그래도 어저께는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웠었어요. 근데 오늘은 살짝 구름도 끼어 있고 바람도 간간이 불다 보니까 많이 날씨가 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촬영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번에는 촬영을 할 때는 순간적인 바람이 매우 강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고정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떨렸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편집을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한번 다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기찻길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열차를 타가지고 이게 좀뭐 차창 창밖 이제 풍경 해가지고 아니면 뒤에 후보 주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꿀뚝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또 어느 정도 조건이 따라줘야죠. 조건이 따라줘야 되는데 뭐 이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시작한 게 계기가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지인분이 계십니다.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 영상을 제가 뭐 다른 영상도 철도 영상을 많이 접했지만 그분 영상을 접하다 보니까 노선이 보니까 경복선도 많더라고요. 뭐 다른 노선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분이 다른 노선도 많지만 또 경복선을 또 해가 주로 자주 뭐 예천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그 지금 예천역 있는 근처에 한수천 건널목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가지고
만나 뵈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 뵀어요. 그때도 이제 촬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과 이제 인사를 하고 뭐 담화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해서 그분한테서 어떻게 배웠죠. 배워가지고 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다 이래가지고 같이 또 영상도 촬영하고 그분은 또 지금 나름 또 해가지고 많이 바쁘셔가지고 뭐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만나 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신 분입니다. 뭐 전국 해가지고 각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출장을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밤에 또 퇴근을 하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분하고 또 시간차도 안 맞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해서 하여튼 그분 때문에 제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것도 뭐 많겠지만 요즘 뭐 유튜브에 안 하는 그런 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솔직히. 하기 힘들고 뭐 이렇게 알고리즘도 해가지고 잘 타야 되는 거고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에 뭐 있어가지고 무료하게 그냥 하루를 이렇게 무료할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 경치 삼아서 나와서 이렇게 뭐 찍고 올리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할게 없어 뭐 철도 영상을 찍냐 등등등 뭐 이렇게 뭐 말이 해가지고 뭐좀 약간씩 오고 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또뭐 생활이 있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은 못 하겠죠. 근데 뭐 그분들이 어떤 뭐 아주 나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 겁니다. 뭐 이제 뭐 제가 또 좋게 해가지고 이제 좀뭐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간에 저는 이 영상을 계속 이제 올릴 것입니다. 올릴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도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채널이 약간 좀 크게 좀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추후에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은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성천이 한눈에 보이는 내성천 한눈에 보이는 간방 건널목에서 나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엔 1808열차가 여기를 다시 이제 영주에 출발해서 어덕역을 걸쳐서 여기 간방 건널목을 지나고요. 예천역에 도착 후 다시 뭐 용궁, 점촌, 함창, 상주 이렇게 해서 김천역을 다시 가게 됩니다. 편도로는 10회가 되는 거죠. 편도는 10회가 되는 거고 왕복으로는 5회가 됩니다. 5회가 되고요. 주로 디젤 기관차가 여기는 100% 디젤 기관차가 견인하는 무궁화호입니다. 예전에는 영주발 부산행 열차가 6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디젤이었습니다. 디젤 기관차 견인됐었고요. 지금도 디젤 기관차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7300호대도 이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주로 7400호대, 7500호대, 7500호대가 화물 전용 기관차죠. 화물 전용 기관차가 경북선뿐만 아니고 저 영동선도 해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북선 해가지고 경북선만 이제 저기 하는 게 아닌 거고 영동선도 때때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7400호대, 7500호대가 견인하는 무궁화호 2량 이 경북선을 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곳은 지금 뭐 이렇게 철도 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개량화 공사가 돼가지고 뭐 복선 전철화, 단선 전철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개통됐는 데도 있고요. 공사 중인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북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아마 최고, 제일 나중에 개량화가 되더라도 제일 나중에 개량화가 되지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단선철길로 남짓이 있고요. 비전철로 남짓이 있고 그 시기는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철도 관계자와 이런 분들 빼놓고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 역시 지금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겠죠.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는, 다음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